이제 1부분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이나 동물에 관련된 사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건 예제가 나오는 동안 그림들을 쭉 보면서 그 그림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유추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물이나 동물에 관련된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무조건 그 사물이 중국어로 뭔지, 동물이 그 중국어로 뭔지, 꼭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3급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동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자주 나오는 동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몇 마리만 조금 외워준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만약에 사물에 관련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사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조금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림에 사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전이란 단어가 그대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단어를 모르겠다던가 어떤 이렇게 사전과 관련된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물이 그림에 나와 있을 때는 그 사물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 꼭 유추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에 우리 무슨 그림 보이세요? 그죠? 바지. 보여요. 우리 일단 바지가 중국어로 뭐죠? 그죠? 쿠즈예요. 자, 일단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例题一：你看这条黑色的怎么样？不错，但是我觉得那条蓝色的更好看。你看这条黑色的怎么样？不错，但是我觉得那条蓝色的更好看。자, 여자가 한 말부터 살펴볼까요? 니칸, 너 보래요. 무엇을요? 저条黑色的怎么样? 자, 여기서 우리 대화에서 바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힌트를 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바로 누구냐면 티아오예요. 여러분, 우리 티아오는 뭐죠? 양사죠. 뭐 세주는 양사? 주로 바지나 치마 같이 어떤 가늘고 긴것 등을 세주는 양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요 티아오를 통해서 답이 누구다라는 거, 요 바지 관련된 그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지금은 딱 보니까 어떤 글이 나왔어요? 팬더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 팬더가 중국어로 뭔지 떠올려 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팬더는 중국어로요, 시옹마오 또는요, 앞쪽에 딸을 붙여서 다 시옹마오 둘다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例题二，我这是第一次看大熊猫。真的，它们多可爱呀！我这是第一次看大熊猫。真的，它们多可爱呀！자, 우리 남자 시작 말에 바로 들렸죠?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我这是第一次看大熊猫. 나 이게 뭐예요? 첫 번째예요. 뭐 하는 게 판다를 처음 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판다라는 단어 들으시고 바로 요 팬더 그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 사람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사물이나 동물에 관련된 그림들이 직접적으로 단어가 도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사물이 중국어로 뭔지, 그 동물의 중국어로 뭔지 꼭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은 3번이랑 그리고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듣기부터 들어볼게요. 三，你来看，比1个月前瘦了10斤。真不错。我也应该多运动运动啊。你来看，比1个月前瘦了10斤。真不错，我也应该多运动运动啊。자, 3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의 남자가 뭐래요?
你来看你, 너는요, 来看, 와서 보래요. 무엇을요? be一个月前, be,뭐뭐보다죠? 언제보다, 한 달, 전보다 그 뒤에 중요한 단어 등장해요. 바로 누구요? 그쵸. 쇼러시진. 우리 쇼 하면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마르다, 살이 빠지다라는 뜻인데, 그 뒤에 누가 붙어 있어요? 러가 붙어 있어요. 우리 형용사 뒤에 있는 러는 변화의 의미 같죠. 즉, 쇼울라면 말랐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살이 빠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여기서 체중과 관련된 그림 어디 있죠? 그쵸. 뒤에 체중계 그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4번 듣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四，这个礼物是送给我的吗？当然，祝你生日快乐。这个礼物是送给我的吗？当然，祝你生日快乐。자, 4번의 남자가 뭐래요? 这个礼物是送给我的吗?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누구죠? 그쵸, 礼物예요. 우리 礼物는 중국어로 뭐죠? 그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这个礼物, 이 선물,是送给我的吗?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당연 祝你生日快乐. 우리 무슨 뜻이죠? 이 표현? 생일 축하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과 관련된 표현 바로 누구 보여요? 그죠. A 그림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물이나 이렇게 사물에 관련된 그림이 나오면 바로 보고 명칭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요. 혹은요, 이러한 상황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먼저 항상 유추해 주시는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